밀가루 하면 살찐다는 생각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밀가루 음식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먼저 밀가루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밀은 온대지방의 밭에서 재배하는 벼목과 식물로 세계 밀 생산량만 6억 톤 이상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보정하는 쌀과는 달리 제분의 가루를 만들어 섭취하는 식품입니다. 해마다 밀가루 음식의 유해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밀가루 음식의 대표 주자인 빵은 미국, 독일 등 유럽에선 주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고열량 식품이자 살찌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과연 유럽의 빵과 우리나라의 빵,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우리나라에선 1960년대 전쟁 직후 미국에서 밀가루가 대량 수입되면서 밀가루 장려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후 다양한 밀가루 음식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으로 넘어온 서구 식문화는 외국인의 주식인 빵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밀가루가 많이 나오는 나라에서 밀을 주식으로 함으로써 빵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또 그날그날 신선한 달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밥으로 주식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먹기 때문에 비교적 후식이나 간식의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단빵이 많습니다. 우리 식문화에 맞춰 생산된 달고 부드러운 빵은 최초의 유럽빵과 비교해 생김새부터 맛, 질감까지 달라진 것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입맛에 맞춘 크림빵 대 유럽의 주식빵인 통밀빵, 그 제조 과정을 살펴볼까요? 유럽에서 먹는 그 통밀가루나 호밀빵은 우선 재료부터 좀 다릅니다. 명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재료 먼저 살펴보니 가짓수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보시는 쪽이 통밀빵의 재료로 크림빵 재료보다 훨씬 단출하죠? 유럽빵은 설탕이 안 들어가는 대신 이 크림빵은 설탕이 이제 그 크림 끓일 때와 그 반죽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비교해보면 통밀가루가 한눈에 보이는 유럽식 빵과 설탕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크림빵은 색과 질감부터 다른데요. 이처럼 밀가루의 정제 방법과 빵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칼로리는 물론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달라지는데요. 실제 밀가루 자체의 열량은 쌀과 진배 없고요.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밀의 단백질이 쌀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 먹는 음식의 열량과 대조해보면 이해가 더 빠른데요. 밀가루 자체 칼로리는 100g 기준 367칼로리로 조리된 자장면이 797칼로리인 것에 비교하면 열량이 2배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생각, 무조건 살이 찐다는 생각 이제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무엇이든 과잉 섭취가 더 큰 문제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